아이고, 지금도요. GJ입니다. G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호잇! 호잇! 어이! 아, 박스가 몇 개야, 이거, 씨. 토뉴 트래시캔 TS1 쓰레기통입니다. 자동 쓰레기통이에요. 손을 대면은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근데 그것만 되느냐? 그랬으면 내가 안 갖고 왔지. 무려 쓰레기통을 비울 때 쓰레기 봉투를 자동으로 묶어주는 스마트한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을 낱낱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사게 됐냐면은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 10에 드는 굉장히 유용하면서 잘 팔리는 물건 막 이렇게 해서 정리해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너무 신박한 거야.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직구매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129.99 US 달러, 거기에 배송비가 더 붙었습니다. 32.90달러가 붙어서 합계 162.89달러, 약 184,000원이고 국밥으로 환산을 하면은 20그릇이 넘는, 하지만 로봇처럼 일찍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박싱 한번 사용설명서랑 충전을 할 수 있는 USB 전원잭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종이로 완충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얘를 꺼내면 순백의 쓰레기통이 등장을 합니다. 토뉴 트래시캔 TS1. 치고 착한 가격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한 쓰레기통인 만큼 저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기해하실지 지금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디리리리리리. 일단은 사용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설명서입니다. 근데 내가 본 것 같아. 뭘 봤냐면은 한국어도 있어. 제품을 개봉할 때 보니까 한글로 비닐유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한글 설명서가 있어야지 보고 읽으면서 하지. 안전 주의사항부터 보면은 본 제품은 가정이나 기타 실내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잠재적인 위험이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나? 이 쓰레기통의 용량은 15.5리터입니다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20리터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쓰레기 봉투를 묶고 난 다음에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몇 개 더 나면 몇 개 더 이렇게 놓고서 바로 묶어서 버릴 수 있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 아무튼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다가 소음 놓고서 쓰레기 봉투 11.1V 2000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측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충전을 5시간 동안 하면은 5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세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쓰레기통을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hours later. 1시간 정도 충전을 시켰거든요. 충전을 하는 동안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빛이 퍼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나는 지금 충전 중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놈아. 충전의 상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원을 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손을 이제 근처로 갖다 대면은 작동을 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봉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봉투가 펴지지 않고 안으로 접혀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뚜껑이 열리고요, 뚜껑이 닫히고요. 이래서 사용설명서를 봐야 돼. 아, 오케이. 터치 버튼을 길게 누르면 봉투가 무료 자동으로
아까는 여기에 딱 있었잖아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펴졌다고 봉투가 자동으로. 야, 이거 좋다. 쓰레기는 아니지만 빨래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쓰레기야. 아, 이 쓰레기 버려야겠네. 하면 자동으로 열려. 너 에이 쓰레기 버렸네. 에이 근데 또 쓰레기가 또 생겼네. 에라이 또 열려. 또 집어넣어. 야 쓰레기통아 일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여기 쓰레기 또 있다. 알았어, 이번엔 두 개 한꺼번에 넣을게. 오케이. 딱 집어넣어. 자동으로 닫혀. 근데 이 쓰레기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쓰레기통의 구조가 뭐랑 비슷합니까? 그렇죠, 매직캔 쓰레기통. 애기들 기저귀나 강아지들 패드 자주 버리는 가정에 걸맞게 딱 냄새가 안 나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짜라잔, 바로 이 쓰레기통입니다. 만두야 카메라 가리지 말고 일로 와. 구경 말할까? 이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얘랑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직캔 같은 경우에는 요 뚜껑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 없이 바로 요렇게 봉투를 쓸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냄새 많이 난다. 야 완전 오줌을 장난하고 심한 거 아니야? 쓰레기가 찼다 그러면은 밑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여기다 껴서 끊어. 그런 다음에 묶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당겨가지고 이 밑에를 또 묶어. 쓰레기 봉투가 완성이 된다. 닫아놓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얘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여러 개 버리고 난 뒤에 쓰레기 봉투가 꽉 찼다 그러면 얘를 길게 누르면 된대요. 띠띠 하면서 우와, 위에 여기 봉투가 묶여있어요.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꺼내면은 자동으로 또 닫혀. 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묶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자동으로 알아서 지금 이렇게 해준 거라고. 아, 잘 산 것 같아. 겁나 신기하네 이거. 여기 봉투가 묶여 있어요. 얘를 세게 빡 당기면은 찢어지긴 하는데 그냥 이대로 쓰레기 봉투에다 딱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봉투를 묶어서 잘라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참깨. 그렇지. 자 이거 만두 꺼. 어이? 어이? 그래. 이 상태에서 열어서 보자고. 아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봉투를 모아서. 아 열로. 이 정도면은 진짜 스마트 휴지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얘보다 작은 사이즈나 얘가 1세대인데 3세대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싸게는 4만원대 5만원대 막 이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지금 혹하신 당신! 혹하죠? 혹하지 하고 싶지. 이 쓰레기통에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은, 이 매직캔 같은 경우에는 열어도 한 번 더 밀어놔야 돼서 냄새를 이중으로 하나, 둘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중으로 막는 느낌은 아니어서 냄새가 안 나는 쓰레기들 위주로 담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냄새나는 거를 이 안에다가 많이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딱 열려서 냄새가 막 올라와. 이러면 다쳐. 화장실에다 놓고 쓰면은 막 똥묻은 휴지 막 이런 거 막 들어가 있는데 열리기만 하면 똥 냄새가 막 나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이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요런 리필팩이 몇천 원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참고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싸니까 주문해서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지를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플라스틱까지 해야 되고 여기에 딱 맞는 걸 써야 되고, 호환용으로 사더라도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6개에 16,000원인데 이 리필을 하나를 샀을 때 요만한 봉투를 25번에서 28번 정도 묶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달에 하나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에 얼마 꼴이야? 하나에 뭐 2,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을 내고, 어차피 또 쓰레기 봉투는 따로
돈 주고 또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쓰레기통이 편리하게 일을 해주는 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 약간 조금 자본주의 쓰레기통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손대기 싫은 그런 쓰레기들을 자동으로 묶어줘서 봉투만 이렇게 해서 들 수 있게끔 편리하게 자기가 알아서 막 로봇처럼 인축 모았어, 인축 잘랐어, 인축 가져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도 내돈내산으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에서 쓰레기통을 열심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신기한 물건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이거 샀어. 또 뭐야? 공기청정기야? 아니야, 쓰레기통이야. 만약에 이게 쓰레기야?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열려. 쓰레기를 막 넣었어. 쓰레기통이 꽉 찼잖아. 봉투 이렇게 돼 있다, 그냥. 응. 뭐야? 어. 뭔가 작동을 하지? 짜잔, 열렸잖아.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묶여 있어. 얘 꺼내면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자동으로 닫히거든. 봐봐. 자동으로 봉투가 안에까지 펴졌어. 오, 우와, 짱 신기해. 되게 신기하지? 어때? 괜찮지? 여보가 지난번에 킥보드 샀을 때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사주라 그랬잖아.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사주세요. 근데 이건 얼마인데? 이건 18만 6천 원. 돈이 싸고 나지 않아?